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할 주제가 국가직 구급을 한 달 앞둔 네. 시점에서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좀 준비해 왔는데 그 부분들을 보면서 좀 얘기도 하고 네. 사전에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하면서 우리가 한 시간을 좀 알차게 보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오려조회 때도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수험생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게 한 달 전에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다섯 가지를 꼽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과목별 구체적인 목표 점수를 좀 정해보자. 머릿속으로는 다 생각을 하잖아요. 아, 내가 이번 시험에 들어가서 국가, 국어는 90점 받고, 영어는 80점 받고, 국사는 95점 받고, 뭐 이런 나름대로 점수가 있을 텐데, 그 목표 점수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적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약한 부분이 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과목들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약한 과목을 또 생각하다 보면은 약한 파트가 있잖아요 유독 그래서 그 약한 과목과 약한 파트를 좀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교재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확정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모의고사를 풀잖아요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은 그냥 점수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수험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이제는 넘어갈 때는 아니고 문제를 풀었으면 반드시 좀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기억의 짐싸기라고 하죠. 암기로 좀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자기 확신. 수험생들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많이 안 챙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기 확신을 유지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다섯 가지 대략적으로 한번 뽑아봤는데 저는 이제 목표 점수 같은 경우에는 85점 밑으로 내려가지 말자. 전 과목을.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죠? 네. 어, 어, 어. 평균 85점이라는 게 조정 점수 들어갔을 때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어떤 한 과목 때문에 절대 떨어지지 말자라는 생각 때문에 약한 과목을 조금 좋아해 주기 시작했어요. 아... 여러분들 못하는 과목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시험 한 달 전에 이제 공부가 안 되고 힘들다 보니까 자기 잘하는 과목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에 시간을 더 두고 네. 오히려 못하는 과목들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제하는 수험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갭이 많이 벌어지고 그러면 한 과목이 점수가 확 떨어지면 경쟁률 보셨다시피 경쟁률이 높은 시험이다 보니까 못하는 과목이 있으면 합격을 못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사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이게 진짜 체감하기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피하고 싶은 거죠. 피하고 싶은 거죠. 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피하고 싶은 과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부러 아침에 봤어요. 아, 네. 눈 뜨자마자? 네. 그거부터 해놓고. 일단 피하고 싶은 과목 먼저 끝내놨다는 안도감을 스스로에게 주기 위해서. 나 오늘 하루도 잘 시작했다. 네, 피하지 않고 시작했다. 아, 피하지 않고 시작했다. 네. 진짜 중요한 팁입니다, 여러분. 네. 아침에 일어나서 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목? 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과목부터 먼저 공부하고 네. 하루를 시작하자. 그러면 뒤로 갈수록 좀 마음도 편해지고 좋아하는 과목이 뒤에 있으니까 오래 앉아 있을 수 그렇죠. 그러니까 과제를 피하기보다는 자꾸 네. 옆으로 두기보다는 먼저 정면으로 이렇게 네. 정면으로 들이받고 저 5번 관련해서 긍정적인 자기 확신을 유지하자. 이게 굉장히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거. 사실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막판에 이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동안에 해봐야 뭐 얼마나 하냐. 그렇죠. 난 아직 갈 길이 먼데 이거 한 달 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자신감이 꺾이면서 추진력을 잃게 돼버리는 그런 동력을 잃어버리죠. 네네. 시험장까지.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멘탈 관리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리 그 월요조회에서 많이 드렸던 말씀인데 그리고 또 제 강의에서도 이제 기회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프로 치면은 가로축이 시간 내지는 노력이라고 치고 세로축이 점수 내지는 어떤 실력? 이거라고 쳤을 때 이게 정비례하는 관계는 별로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죠. 점수의 상승이 네, 되는 게. 네,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정비례 해가지고 두 배 기간을 공부했으면 점수가 두 배가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완만하게 가다가 막판으로 갈수록 점점 가파라지는 이런 곡선을 그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성과가 안 나오는 것 같다가 막판으로 갈수록 점점 이 상승 곡선이 이제 가파라지면서 막판에 이제 급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막판에 급상승해서 예. 얼마든지 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치고 올라가려면은 그 막판 기간에 자신감을 잃지 않고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야, 내가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이 막판에 이제 급상승시키는 이걸 이제 실현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을 공부해 왔는데도 여기까지밖에 못 왔는데 남은 기간 요만큼 뭐 한 달 더 해봤자 얼마나 오르겠냐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막판에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거를 이제 치고 올라가지 못하게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그래서 얼마든지 막판에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끝까지 좀 밀어붙여주시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